자, 3월 22일자 화요일자의 관심 종목은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HMM, LG이노텍, 안랩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 있고요. 거래량 기준하고 거래대금 기준에 대한 자료 부분은 예, 전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각 채팅방에서 확인하셔서 영상 보시고 교육 자료 보시고 그렇게 이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교육은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황 보고, 상한가 종목 보고, 그 다음에 LG이노텍 보고, 안랩 보고,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1월 달 저점을 이탈시킨 범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1월 달 저점을 이탈시킨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월 달 저점 상당히 제한적인 그 추가 조정 준 부분, 1월 달 음봉의 크기에서 저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 준건 상당히 솔직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깨진 듯한 느낌을. 실질적으로는 지금 1월 저점 위쪽에 있고,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 하시면은 이게 지금 깨질 장이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 그렇게 심각한 그 흐름의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월봉으로 놓고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다우존스 기준에서 이걸 한번 로그로 땡겨 볼까요? 이렇게 땡겨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하락한 퍼센테이지가 국내 지수 기준으로 한30% 깨졌어요. 30%. 근데 요번에 밀린 그 크기는 어때요? 제한적인,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이때 그 조정폭보다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뭐 전쟁에 관련된 내용,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린 거는 하락 변동성의 크기가, 그러니까 나스닥의 하루의 조정폭이 4.9%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점이. 그러나서 이제 뭐 그날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4%, 5%, 6% 기준에서의 조정폭 확장 부분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내용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그 자신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나우지수의 1월 이후에 조정폭의 기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저 일시적으로 또 꼬리를 달고 돌린 부분이었어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1월 저점 대비. 그러니까 유독 그 많이 미끄러진 게 이제 독일, 유럽 쪽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1월 저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1월 달에는 또 말도 안 되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잡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주봉으로 보시면요, 급격히 밀려 내려간 게 2월 중순 이후에요. 2월 중순 이후. 25일 말경. 그러니까 지난 9월 그 저점도 안 깨고 1월 저점도 안 깨고 잘 가다가 2월 말부터 이렇게 깨져내려서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돌린 거는 하루에 7.9%씩 이렇게 돌린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기준은 여기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평가를 한 거고, 침공 이후에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침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원전까지 어떻게 돼요? 원전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된 거죠. 그러나서 이제 돌릴 때 7.9%씩 돌린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등락률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안정권으로 다시 회귀가 된 거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월봉 기준의 니케이 쪽의 흐름이 1월 저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밀렸냐? 그렇진 않아요. 1월 저점이 조금 더 밀렸던 거는 이쪽도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아시아권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쪽의 기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의 연동폭 정도. 그러니까 1월 저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3월 달에 뭐판 깨졌죠. 1월이 좀 많이 밀린 거예요, 사실은. 그 3월에 좀 많이 깨졌던 부분은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됩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면서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돌려놨죠. 그렇게 돼서 1월 저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자. 코스피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예, 이렇게 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돌리는 흐름인데, 이 1월 달에 보시면 음봉크기가 굉장히 커요.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도 전체 추이에서 1월에 저렇게까지 밀릴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미사일을 7차례나 쐈다라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1월 이후에 크게 밀린 것은 없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계의 국가 이제 뭐 기존에 3,012포인트 종가일 때 12월 23일, 24일 뭐 종가 기준일 때예요. 53.59%고 51 그리고 46.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이 안 빠졌어요. 유럽이 1월 26일 날, 1월 27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폭락이 연출됐을 때 기준인데 3.5% 아래 밀려 떨어진 그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밀렸어요. 1월 달에. 왜 그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선을 앞두고 여서인지 굉장히 북한 쪽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확장이 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정폭이 깊어졌었고. 근데 요 기준 이후에 이제 3월 달에는 오히려 유럽이 말도 안 되는 조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은 니케이가 이제 좀 가격 반발력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그 다음 유럽 그건 뭐 비슷비슷해졌습니다.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동조화돼서 가고 있는데 1월 저점 위쪽에 대부분 다 놓여져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군 그대로의 흐름에서 주도 업종군의 흐름 주도 업종군을 들여다보는 기준 그렇게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가총액 부분이 2위하고 3위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예? 그 하이닉스가 좀 눌림 받으면서 순위가 바뀌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범위로 놓고 보시라 그랬죠. 그 실적 전망치가 지금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은 살짝 추가적으로 하회가 됐어요. 그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있는 거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대형주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세 전체적인 그 펀더멘탈의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2위로 올라서죠. 지금의 시가총액은 절대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2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의 시가총액도 천억 정도 수준이 나는데 실적 보면 어때요? 어차피 이제 뭐 같이 2차전지 부분까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LG화학 부분은 LG는 솔루션의 실적 범위를 포함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 지분 가치를 포함시킨 기준에서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실적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 대한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면 무리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기준은 이제 NHM 벅스 안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LG노텍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안랩의 경우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정 범위를 잡아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오토엔, NHM 벅스 그리고 이제 LG노텍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금요일날 뭐 상한가 갔던 오토엔과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LG노텍과 안랩 그리고 NHM 벅스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방 안에서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뭐 오늘 심텍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도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서 근데 신고가죠. 지금 신고가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이 이상의 신고가 28,400원 찍고 눌린 그러 나서 이제 제차 잘 돌려놓고 있는 흐름. 그 이제 LG 이노텍과 SK 하이닉스 이런 쪽의 흐름이
월등하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눌렸더라도 뚜렷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위치고, 안넷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져 있는데, 사실은 금요일 장에도 이슈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늘의 기준에서도 18% 이후에 이제 12%로 마감돼서인지, 또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 좀 줄어들어서인지 월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내앱의 이슈 부분은 한 번쯤 더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형주 기준에서 오토엔이나 유일 로보틱스, NHM 벅스 이런 기준은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인데, 사실상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에 나머지 뭐 LG 이노텍만 해도 신고가를 내 나오는데, 오토엔 같은 종목,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 NHN에서 단기 대박 났어요 해도 실질적으로 저기서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결국은 저런 데서 또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일자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지난주 월요일자 기준에 LG노텍, 그리고 화요일자 기준에 안넷, 그리고 수요일자 기준에 이제 LG화학과 삼성 엔지니어링, 뭐 둘 다 오늘 뭐 강법 정도 흐름인데 추세적인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17일 목요일 기준에 LG노텍 역시, 그리고 18일 기준에 LG화학, 그리고 18일 야간 교육에 이제 안랩을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해드렸고요. LG노텍도 교육을 해드렸고, 안랩도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안랩의 기준을 이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좀 다소 거래되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랩 기준은 뭐 토요일 새벽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개장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일단 오늘 변동성은 18.49%까지.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 기준. 그리고 나서 재편입 단가는 대략 10만 4천 원 정도 되나요, 우리가? 그 10만 4천 원이라고 잡고 시간에서 좀 늘리고 끝났는데, 지금의 이슈는 뭐 그냥 짧게 형성될 이슈는 아닙니다. 더 강도 있는 이제 이슈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 부분이 완성본에다가 갔다가 이걸 또 수정해 놨어야 되는데, 완성본이 아닌 기준에다 갖다 놔서 무방 쪽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오늘 앞방님께서 이제 LG노텍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을 두 번 올려주셨어요. 계좌가 아마 두 개실 거예요. 두 개 이상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 명의 이렇게 계좌가 돼 있으실 텐데, 라이브 방송 보시면 이제 앞방님 같으신 경우에 내년 4월 1일이 이제 만기시죠. 보통 이제 1년 이상씩 이렇게 끊어 놓으시니까. 앞방님, 나중에 올려주신 게 24%짜리, 그 다음에 개장 초에 일부 차익 실현하셨다고 올려주신 게 14%짜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LG노텍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평균 단가 기준도,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특히 이제 안넷 같은 경우에, 또 LG노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차익 실현하고, 여기 보시면, 긍정행임 선생님께서 23.4% 차익 실현 수익 범위, 그 다음 비중은 이제 10%였는데, 재매수는 5%만 했다. 그 다음에 LG노텍도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제 10% 비중 남겨놓으시고, 카라 선생님, 그리고 차익 실현 후에 재진입이고, 지코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런 안내의 기준과 LG노텍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요 부분 이제 뒷부분에 보도록 하고, 요 정도의 기준에서 또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의 기준점 범위를 놓고 볼게요. 여기 이제 NHM 벅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한가가 1월 이후에 이제 38개가 나왔는데, 의미 있는 종목의 상한가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이라도 형성이 돼서 거래 대금이 좀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쪽, 그런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엔과 유일 로보틱스가 금요일날 상한가는 가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냥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그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VVIP 방이죠. 문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첫 상용화 로봇 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윤종두는 여기 로봇 관련주를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다 천억, 이천억 뭐 이래. 올라와서 뭐 이천억 원대 후반.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세요. 이것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 VVIP 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뭐 검색해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세 번째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볼까요? 이 단어를 제가 잘안 쓰는 단어니까 여기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 보시면은 이게 17일 목요일자에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 올려주시고 또이 자료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자료들 같이 이렇게 수급주도주 뭐 이런 자료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여러 자료들을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새벽이슬 선생님도 자료 부분들도 올려주시고 차트도 올려주시고 교육 내용도 올려주시고 뭐 거래량 내용도 문나님 여기 또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을 또 정리해서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의 흐름들을 라이브 방송에서도 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로봇 관련주들 많이 보시게 된다면 갭상승 이후에 뭐 거래 터뜨리고 양봉이 됐든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 기준이 잡히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이제 뭐 고가가 29,150원 기준에 9% 거래 대금은 벌써 이미 679억 원 이런 기준에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라든가 그리고 매입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전거래일에 상한가 들어갈 때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도 잡혀 있으니까 그때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어찌됐건 12.12%까지 올라갔던 종목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그런 부분들 9시 11분이에요 벌써. 차분차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또 이런 교육 자료 한꺼번에 이제 같이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개장초에 전거래를 상한가 했으니까 개장초에 나는 좀 들여다볼 거야 해서 뭐 따라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차익 실현 범위는 명확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흐름이라면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 한번 따라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리. 이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인데 오토엔도 그 현대차 중고차 사업 담당 확정 오늘 되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18일입니다. 그 18일 기준에 이제 오토엔 뭐그 이전에 수익 범위 올려주신 주린열공손님 계시고 또 18일 기준, 21일 기준에 이런 내용들 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21일 기준에서도 불기둥 마스터님이 어떻게 돼요? 5%일 때 당시에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5%. 그렇게 해서 3분의 1 되돌리면 2만 원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전거래일을 기준에 상한가였으니까 전거래일이. 거기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토엔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고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한 시간 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요. 한 시간 만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개장초의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토엔 오늘 5분봉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5분봉 10분봉으로 볼까요? 10분봉의 흐름 보시면은 개장초 이후의 흐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가 이후에 쭉 치고 올라갔다 돌려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거래는 터져 있죠.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이 형성돼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등락률 범위에 따라서는 여기 밑에 2% 돌리면 거기에서부터 혹은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에서부터 이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해야 돼. 19,500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쉽지가 않다라는 게이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고 다시 거래 터지고 들어올릴 때 재차 따라붙는 그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혹은 여기서 편입을 만약에 하셨다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 못했는데 아직 뭐 손절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시다가 앞전 고점 넘기느냐 개장 초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수익범위까지 보셨다면은 그 다음 요런 데선 전량 차익실현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 설정 범위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의 경우는 거래대금은 터져있다 할지라도 뺑뺑이가 심해요, 사실. 예?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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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18일자 기준에서도 이제 장학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개별적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실 때는 이런 장학형을 넘길 때 기준, 저게 한 16,000원, 17,000원 될 거예요. 저럴 때 기준, 또갭 상승 이후에 이슈 확인하고 거래가 수반돼 있는지 확인하고 편입 설정 범위 1조 미만이니까 최대 15%, 그리고 이슈가 있고 시장 이슈에 집중이 되는 경우라면 20%까지도 편입의 설정 범위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난 그 4분기 수익 범위들을 뭐 잡아 가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을 그렇게 해서 NHN은 그 이쪽에서 올려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교육 기준 설정 범위 이제 예전 거 잡아 드린 걸 보면은 이제 캔들 기준에서 좀 설정을 잡아 드렸는데, 사실상 무리수가 있어요. 무슨 무리수가 있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못 해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매매를 한다면 모를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 기준을 잡고, 교수형이냐 아니면 망치형이냐, 그 기준점. 이럴 때 들어갈 때 이제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되돌릴 때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보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밀렸어.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면은 뭐 교수형으로 들여다보자. 혹은 망치형 교수형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 있죠.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기준 끝난다. 우리 기술 투자도 교수형 뜨고 나서의 흐름 안 본다. 결론적으로 오토엔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는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장학형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 정도, 그게 16,000원대 정도에서 따라 붙을 수 있는 정도 수준. 그게 이제 16,000원, 17,000원 기준의 장학형을 보는 건데, 금요일 날 갭상승이 17,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 변동성의 확장, 꼬리가 달려서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NHN 벅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변형사별형도 보여드렸고, 또, 그 변형사별형의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는지 여부. 그 거래대금이 오늘도 결국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거든요. 그 앞전에 이제 주봉상의 장학형의 흐름과 지금 이제 월봉상에 보시면은, 그러면 난 이슈가 있고 이 종목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니까 나는 들여다볼 수 있어. 장중에 난 들여다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일 기준도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요.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그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예? 거래량 수반하고 그거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이제 뭐 적꼬리 감싸고 돌릴 때 기준이 편입의 구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래가 둔화되고 밀린다, 그럼 일단은 못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값 주셨어요. 와우. 유튜브 보러 오신 게 아까 그 커피값 주셨고 그런 거구나. 예? 유튜브, 우와, 만 원이나 주셨다. 대박. 그러면 이제 주린열공님 선생님께서 주신 만원 가지고 근처에, 우리 근처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자,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NHN 벅스까지의 변동성 종목, 소형 종목을 기준을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IT 쪽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안랩을 뭐맨 끝에 하죠. 그러면 IT 쪽의 종목 시장 상황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거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의 기준이 36.95%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169.71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2015년 말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따지면 2004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에 금리 올린 게 2004년 6월이었거든요. 그때로 따지면 이제 11년 6개월이고, 그리고 2006년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어요. 2006년 6월이. 그걸로 따지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9년 6개월 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년 6개월 만에 지표상으로 완벽하게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인정한 구간. 그래서 15년도 12월 종가 기준, 그러니까 16년도가 되겠죠. 아까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연구원분한테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혼을 내줬는데, 결국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맨정신이니까 이해가 돼도, 막 정신이 없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매일 방송 갖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원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이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이요.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거의 뭐 3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6.95%잖아요. 여기 종가가. 그럼 그 밑에 있으니까 30% 후반이 아니라 한 35%, 34% 되겠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116%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종가 기준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169. 이게 116%를 끌어올리면서 시장 2200이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 이상을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2600까지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윤정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건가라는 게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연구원이 들으면 이걸 못 알아듣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못 알아듣는데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거면 저도 문제인 거고 제 교육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잖아요. 시장이 35% 수준 올라와 있을 때 116%, 전기전자 업종이 116%를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다. 얘가 시가총액 비중이 이 당시 기준에서는 한 26%, 7% 했겠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준을 땡기는데, 아, 26%,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땡기는데, 이 기준 범위, 이 내용 부분을 잠시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다시 확인하려고 40%, 잠시만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 전기전자 업종에 LG에너지 솔루션 88조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100조 넘기면서 흐르면는데, 그게 비중이 아, 36.75. 이게 40%였다. 그죠? 40%에서 36.75고, 요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없을 때 최대폭 34% 고점 찍을 때, 그 정도 기준이 된 거고, 요 정도의 기준이었을 때는 30% 수준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의 30% 수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린 건데, 이 조정폭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 조정폭의 기준이, 고점을 찍고 2600을 찍고 코로나19 때문에 깨진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야. 질질질질질질.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주라는 거는 이렇게 오르기에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2003년 6월부터 2003년 3월 그때 저점이 51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003년 3월부터 2007년도 고점을 찍을 때 2007년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때까지 오른 게 300% 올랐거든요. 2000포인트 300%. 그런데 조선주가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그때는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300% 올라요. 물론 이제 그 2007년도에 오버슈팅이 더 크게 나온 게 있어요. 조선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찌됐건 실적이 가장 뛰어난 조선 업종이 시가총액 3위까지 현대중공업이 올라오면서 조선 업종 전체가 시장을 견인한 거죠. 마찬가지로 차화정 랠리 때 화학하고 정유는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잖아요. 사실은 유가가 상승해서 자구연을 했더니 재고자산 재평가 부분에 수익이 발생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럼 지금의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석유화학 업종 폭등이 나왔어야죠. 제한적이죠.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자동차는 엔화의 강세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냅니다. 그게 언제요? 2008년 말부터 2011년. 그러니까 900포인트 이탈 범위에서부터 2200까지 150%가 올라옵니다. 150%. 그렇게 되면서 롯데케미칼이 14배 수준, 기아가 14배 수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듯이 대세 상승 랠리가 2003년 3월부터 2007년까지 나온 거고, 그 시장 흐름 볼까요? 이건 하나만,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이게 뭐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런지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00년 이후에 대세 상승기의 흐름이, 예? 물론 이제 2001년도에 잠깐 움직임 탄력이, 저 때도 만만치 않게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준은 2003년부터 여기 아니에요. 지금 2007년까지. 이게 대세 상승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낙폭과에 따른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다 할지라도 이 상승률, 이게 150%, 앞전의 상승률이 300%, 이게 150%, 그리고 뭐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준도 잡지만, 저는 어떻게 잡아요? 15년부터 여기까지를 통으로 묶는다. 왜? 주도 업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기서는 누가? 조선주가. 여기서는 누가? 차와 정의, 자동차 화학 정유가. 여기서는 누가? IT입니다. IT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도 업종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쪽의 기준인데,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수 견인까지는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LG화학이라든가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가 이제 여기에 기준에서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기준이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조선주, 이때의 자동차,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구? IT의 기준을 주도주로 설정을 한 거다.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 업종군이 이 기준이 2월 11일자든가요? 그것도 한번 끄집어내서 볼까요? 전체 업종군의 기준에, 응? 2월 11일자, 아우, 그때 귀찮다. 중간중간에 이제 전체 업종군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그냥. 자, 대형주가요.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가 똑같이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6% 올라왔다고 치면, 대형주의 기준이 43%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대형주는요,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라고. 중형주는요, 101위부터 300위가 중형주입니다. 101위부터 300위가. 근데 중형주는 봐보세요. 2015년 말, 그러니까 16년 1월 뭐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이게 이제 15년 말로 기준 잡으면 0076. 76개 캔들이 되는데, 저 기준 잡았을 때 오른 게 없죠? 코스피 대비 중형주 오른 게 없잖아요. 코스피도 여기서 줄을 거드려요. 자, 코스피 지수는 여기가 종가의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어찌됐건, 고점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시초가. 그잖아요. 시초가 기준, 요 자락에서부터. 코스피는 저만큼 올라와 있는 거, 지금. 근데 대형주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지, 사실은. 코스피 지수보다 퍼센테이지로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40몇 퍼센트 돼요. 코스피 지수는 36.9, 37. 얘는 40 몇. 그 다음에 중형주는 그렇게 안 돼. 십몇 퍼센트 분이 안 돼. 20% 되겠네, 이번에 기준에서는요. 20%. 소형주는요, 더못 올라와요. 소형주는 시장 대비해서 더못 올라와요. 중형주보단 조금 더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장 대비해서 못 올라옵니다.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요. 나머지 업종 보실까요? 지금 지수 이 정도의 36%의 기준에 음식료.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안 돼. 되는 거는 의약품 하나가, 의약품이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치고 이 정도의 등락률이면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7, 80%. 그러니까 두 배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비금속 광물이 시가총액 1조, 1% 미만. 비금속 광물이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 미만. 그리고 이제 뭐 철강금속, 기계,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업. 안 돼요, 다. 안 돼요. 21개 업종에서 시장 대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21개 업종에서. 그럼 그 중에서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만. 상상을 초월하죠. 얘는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기준이. 이게 몇 퍼센트다? 이게
169%고 시장은 36.95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이 어려웠나? 연구원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옳고, 삼성전자가 결론은 뭐예요? 시장 주도 종목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이닉스가 시장 등락률 대비 2015년 말 대비 16년부터의 랠리가 375%다. 시장 대비 몇 배? 10배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조선주가 300% 시장 올라올 때 33배. 차화장 랠리에 롯데케미칼과 기아가 시장 대비해서 10배. 10배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도 10배 수준인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단기적으로 1.5배에서 3배 수준의 흐름인데, 예? 장기적으로는 10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도 업종의 기준은 보통 9개월에서 5년 정도로 놓고 보는데 지금은 그 랠리가 끝이 없어요. 뭐 중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들어올려서였든 뭐가 됐든 끝이 없습니다. 물론 저거를 나뉘어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19를 저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시장 등락률을.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합리하지. 금리 인상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추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얘는 안 밀렸잖아요. 시장이 저점을 깰때 코로나19에도. 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안 밀립니다. 오히려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삼성전자나 얘는 2020년 1월, 2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사상 최대치. 지수로 따지면 얼마? 2600포인트를 넘겨야 되는데 얘는 못 넘기고 있었죠. 근데 얘는 벌써 이미 넘겨요. 왜? 실적이 되니까. 극대홍주는 실적이 안 되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안 되는데 움직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근데 시장 지수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상당한 강세를 2020년 3월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띄었었고, 지금 이후의 흐름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 국한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이 검증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컨센서스의 기준에, SK 하이닉스 컨센서스 자료의 기준에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10월 바닥을 찍을 때 9만 원대의 기준에, 9만 500원일 때 기준에 컨센서스 부분이 그때도 6배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9만 원 찍을 때 기준에 60조 원대거든요. 60조 원대. 근데 시가총액 실적 전망치 자체가 9조 정도, 9조 원 정도. 9조 원 정도였고 시가총액이 60조였으니까 그래서 한 6배 정도 된 거죠. 그죠? 60조 원대였으니까 6배 정도. 그리고 PBR은 1배 수준이었죠. 1배. 지금은 이제 1.5배, 그리고 이제 주가도 오르면 좀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주가가 9만 500원 대비해서 지금 12만 2천 원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6배 수준인 이유가 뭘까요? 실적의 증가죠. 실적의 증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부분에 이렇게. 하이닉스 기준에 어떻게 되세요? 6배, 6.93배잖아요. 6.93배. 그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6.93배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9조 원대 기준에서, 그 당시 기준에 10월 달에 2022년도 전망치도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10조 원 수준,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10조 원 이상의. 근데 어쨌든 9조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PER이, 예? 6배 수준에 내려왔던 거예요. 시가총액 그때 9만 500원이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보겠습니다. 9만 50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시가총액이 6억 6, 66조 정도. 시가총액이 66조 정도. 66조 정도니까 시가총액 뭐 65조 8천은 66조잖아요. 66조 나누기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9조 6천억을 지금 이제 확정지는 순이익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9조 원 정도 순이익이 예상됐다? 그럼 7.3배. 만약에 9조 5천억이 예상이 됐다? 그럼 66조에서
9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6.9배. 그러니까 6배 수준까지 훅 밀린 거예요. 근데 지금 12만 2천원까지 올라왔는데 9만 500원 대비해서는 얼마에 3만 원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3만 1,500원 올라왔잖아요. 3만 1,500원이 거의 뭐 30% 이상, 거의가 아니라 뭐 30% 훌쩍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 근데 PER은 똑같아요. 왜 그래요? 시가 그 순이익이 이렇게 12조 3천억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은 15조 이상으로 계속 여기도 좀 상향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88조 8천억이더라도 PER이 오늘 밀렸으니까 조금 더 낮아지겠죠. 내일 기준에. 이거는 이제 정권일 기준이니까. 어쨌든 저평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평가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평가이고 DB하이텍 마찬가지로 DB하이텍의 기준도 지금 그 실적 전망치 부분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었어요. 2천억 원대 정도 형성됐었는데 결과가 3,100억.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2,800억 예상했거든요. 그거보다 10% 더 나왔어요. 실적이 순이익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3,100억이 형성이 됐고 3,100억 원대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 PER이 딱 10배 수준. 오늘 주가가 좀 더 올라와서 10배 수준. 근데 지금 12개월 PER은 뭐예요? 내년치를 설정해 놓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내년에 5천억 정도 수준의 실적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배야. 주가 조금 밀려버리면은 PER이 5배 정도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컨센서스가 이제 얘는 몇 개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증권사가 네 개 그 증권사가 전망치를 내는 거예요. 하나금융투자는 코멘트 정도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은 많은 증권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내주는 것 대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도 신고가 랠리 기준이에요. 사실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주봉으로는 눌려 있는 거고 월봉으로 보세요. 신고가죠 사실. 오늘 꼬리가 많이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 종목이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심택의 경우. 심택의 경우. 심택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상당해요. 그래서 뭐 심택이든 주성엔지니어링이든 신고가 랠리에 DB하이텍도 그렇고 LG이노텍도 신고가 랠리. 그 전부 실적이에요. 실적이 없는 쪽에서 신고가 랠리 나오고 그런 거 시가총액 따져보면 대부분 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크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가죠. 프리미엄 빠져나간 이후에 흐름에서는 되돌리기라는 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 앞선의 흐름에서 이제 뭐 우리 LG화학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뭐 2차전지 또 게임주 이런 쪽의 기준이 일단은 성장성이 돋보이는 쪽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IT 쪽에 특히 또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제한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놓긴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시돌돔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2024년이 만기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43.49%까지 수익. 그리고 뭐 재편입의 기준 오관 선생님 마찬가지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심택 같은 종목군들. 지금 이제 심택은 전체 차익 실현을 세 번 했어요. 전량 차익 실현을 세 번 하고 마지막 재편입에 이제 지금은 비중이 좀 낮아요. 5%. 최대폭. 그리고 DB하이텍의 경우도 33.28% 손아무 선생님. 아빠님 같으신 경우가 DB하이텍 17% 20%. 오늘 기준은 LG이노텍이 14% 24%.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 또 태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 DB하이텍 평균 낙가가 5만 6천 원대인가요? 5만 7천 원대인가요? 하여간 굉장히 낮으세요. 평균 낙가를 많이 낮추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신고가 찍고 눌려 있을 때 이제 지금 좀 관망 기준이신 거고, 정리를 하셨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이러한 등락 범위, 이러한 수익률도. 그러니까 IT 주력에서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셔야 나머지 부분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네이버, 조선인물 검색 전부 윤정두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확인해서 대처를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 설정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범위는 IT 쪽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챙겨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도 좀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주력주에서 수익 범위를 챙겨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범위를 좀 더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LG이노텍 쪽을 좀 빨리 보고 안랩 쪽을 설정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 설정 범위를 같이 또 보시자는 거야. 자, LG이노텍 쪽을 또 보겠습니다. 문자 매매 사인을 이렇게 쭉 잡아드렸어요. 문자 매매 사인들을 이렇게 잡아드렸고, 일단은 그 이 문자 매매 사인이 그냥 뭐 마구잡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중 설정 범위, 또 수익인지 주력인지, IT는 우리는 주력이에요. IT는 일단 주력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IT 범위에서 이렇게 33만 6,500원, 33만 9,500원, 35만 원, 뭐 35만 5,000원, 35만 9,500원 뭐 다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까지도 편입에, 신규 편입자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를 잡아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이노텍의 컨센서스 부분, 요 수익 범위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컨센서스 부분을 쭉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1630억, 그 다음에 1023억, 그리고 나서 2360억, 8880억이 나옵니다. 결과치가. 그리고 9천억이 예상치였는데 지금 9700억까지로 상향이 돼 있어요. 9700억까지로. 그러니 실적이 2300억에서 8880억, 그리고 9700억까지로 상향돼 있는 상태에서의 이 흐름들.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3만원, 그죠? 그리고 348,500원. 이게 이제 전체가 기준가격이 32만원 정도 수준에서의 기준가격을 설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36만원.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올라요? 40만 7천원까지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10월 저점에서부터 125% 올라온 기준이, 주가가 올라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3배거든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상향이 됩니다. 이 기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인식이 된다는 거. 물론 PBR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적의 기준으로 따질 때는 2천억짜리가, 순이익 2360억짜리가 8880억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리고 9700억이 형성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실적 전망치의 기준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뭐 DBI텍의 경우도 우리 종목이잖아요. 근데 컨센서스가 몇 군데 안 나왔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대형사부터 소형사까지 대부분 나와요. 그 전망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범위 이제 뭐 경기가 이렇게 역행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둔화되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저 상태의 기준의 실적은 저평가 인식이 그대로 설정이 잡힌다. 저평가 상태의 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기준의 PER이 10배 미만이라면 최소범위, 그러면 시장평균치, 예? 시장평균치 얼마예요? 12배 정도까지의 설정범위는 다 잡힌다는 거예요. 12배까지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 주가 대비해서 40만원에 20%면 50만원 수준까지의 설정범위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50만원까지의 설정범위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게 12배 수준입니다. 근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상향이 돼요.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주가에 보면은 더더욱 윗방향의 흐름이 확산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범위의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종목군들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서 10월 대비 125% 올라와서 또 1월 저점 대비 올라와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서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위쪽으로 해석을 보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흐름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캔들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다? 펀더멘탈적인 목표 주가. 펀더멘탈적인. 그 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보조지표를 활용한 기준점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설정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캔들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같이 놓고 볼 수는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 보세요. 저게 월봉의 기준의 캔들이거든요. 월봉 기준에. 그러니까 월봉 기준의 저 흐름이 어때요? 저게 어떤 기준이 잡힙니까? 장악형의 기준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거래량 수반되고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걸 설정해드린 거죠. 저걸 보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 크기의 흐름이. 장악형의 기준, 지금의 캔들의 크기. 앞전에 형성해놓은 그 캔들의 크기 범위하고는 전혀 달라요. 응? 앞전에 형성해놓은 캔들의 크기하고. 결론적으로, LG이노텍의 추세적인 범위에 있어서는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잡아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어느 기준이 되나요? 요 기준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얼마큼 더 실려줄 거냐. 완벽하게 더 실려줘야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을 보지만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때 당시에 거래량 기준에 거래대금하고 그죠? 주가가 요 당시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다르죠. 똑같은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은 월등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대금을 같이 들여다보다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일봉상의 OMA 20MA 거래뿐만이 아니고 요 OMA 20MA 거래 자체가 2천억 3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 거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이노텍은 저평가 상태의 기준인데 LG이노텍뿐만 아니라 IT 주력주들의 흐름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의 기준인데 그 SK 하이닉스 기준 쪽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그쪽의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쪽에서는 LG이노텍이 지금 확장이 된 거고 또 DBI텍 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심텍의 경우는 비중이 이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기준을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안내배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17일날 92,000원 뭐 18일날 94,800원 98,800원인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좀 8% 밀리고 돌릴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드렸고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배우신 대로 1.5에서 뭐 3% 기준에 그렇게 되면 한 11만 8천 원의 차익 실현 여기는 평균 11만 6천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이제 변동성에 어떻게 더 기준을 설정할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맥락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안내앱 같은 경우가 해석을 잘해야죠. 이런 거 다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8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요게 MS사가 인수를 하려다가 맨디언트라는 회사를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사가 이제 시장 해석입니다만 MS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뺏겼나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 업체가 또 어디 있을까의 기준에서 안랩의 경우하고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하고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재단도 빌 게이츠의 조언으로 이제 만든 재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3대 주주죠. 9.99%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18.9%. 그 상태에서는 경영권이 굉장히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적대적 M&A보다는 적대적 M&A보다는 아무래도 백기사로 나와서 지금 지분을 편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백지신탁 대상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 물량을 이제 받아주는 역할 또 백지신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뭐 공무원이 되진 않겠다. 국무총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지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동그라미 재단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분율이 28%, 29%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들어온 12%의 지분은 백기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럼 한 40% 되거든요. 40% 되면은 뭐 어차피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해도 그쪽이 50%를 장래 매수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백기사 역할론이 좀 예상이 돼요. 만약에 이제 백기사로 지분이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백기사가 뭐 굳이 40%까지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를 다 채운다? 가능성 좀 제한적이 보여요. 그래서 적대적 M&A라면 윗방향의 변동성이 한 번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백기사 역할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일단은 아랫방향으로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지금 기준에서 해석을 하실 때 일단 지분 신고가 골드만삭스가 빠르면 내일 그죠? JP모건이 17일까지 편입한 걸 오늘 내줬기 때문에 18일날 마감 동시효과의 12% 가져간 골드만삭스가 빨리 나오면 내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내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뭐 조만간 지분 신고를 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슈가 이제 집중될 거고 그들이 뭐 어떤 큰 코멘트를 내리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기준에 이제 그 요 매수 잔량 범위 현재가 부분 창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그 현재가 부분 창을 제가 그럼 지운 것 같은데 매수 잔량이 쌓여 있던 게 한 대략 한 40만 주 정도 아랫방향에 쌓여 있었어요. 전부 다 이제 순수하게 그들 물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수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정리해 드립니다. 안랩의 경우는 들여다보실 부분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하락장악형 뜨고 나서의 뭐 차익 실현 범위 그다음에 수급 범위가 지금 108만 주예요. 108만 주. 그러면 11% 수준을 외국인이 매집을 한 거고 대략적으로 9만 5천 원 수준의 11%를 매집을 한 거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 12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1%라고 하면은 이제 뭐 최소 30에서 50% 이상을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 목표 주가 설정이 이렇게 들어 올려놔야 요 정도까지 들어 올려놔야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 12% 정도를 마감 동시효과에 받아간 거를 감안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형성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바로 뭐가 매도로 바로 나오진 않죠. 장래 매도로 120만 주를 어떻게 털어요? 12%예요. 주식 수가 문제가 아니라 12%를 장중에 어떻게 털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흐름을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뭐 장악형이 떴습니다. 여기가 떴습니다. 고점을 넘겼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 만약에 이게 100개 사면 100개 살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다.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뭐 우리가 한진칼에서 매매를 했다시피 한진칼에 델타 물량이 들어왔고 골드만삭스로 들어왔고 위로 세게 샀는데 자기들 평균 단가보다 막 주가가 뭐 몇십 프로씩 밀려 내려가도 관리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는 배임에 걸려들 수도 있는데도 뭔가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지분을 편입해주면서 그냥 뭐 순수한 마음으로만 해줬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됐다가는 경영자가 배임에 걸려들 수가 있고요. 그잖아요. 손실을 봤으니까 회사가. 그런 맥락처럼 이제 관리를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랩의 경우도 무리수를 두지는 마십시오. 무리수를 들었다가 적대적 M&A가 아닌 백기사 역할을 들어와서 지금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 또 신탁, 백지신탁 같은 경우에 18% 물량도 뭐 블록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더 이상의 주가에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의 차익 실현 또 현재 지금 뭐 펀드멘탈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부분 또 공매도 쇼커버닝 들어왔던 부분의 재차 공매도 이런 부분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돼서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 아랫방향의 변동성도 열려있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차례 차익 실현, 두 차례 재편입,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재차 또 재편입.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고지는 해드리지만 현재로서의 방향성은 위로 본다, 일단. 위로 본다. 왜? 일단 수급이 소진됐잖아요. 손바뀜으로 다시 골드만삭스로 넘어갔든 뭐였든 그 물량만큼은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3월 초에 이미 들어와서 5% 매수한 지분 신고 부분 그리고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또 18일까지 매수했던 8% 수준의 물량 다 합쳐서 골드만삭스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있겠죠. 근데 유통 물량이 어찌됐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슈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불거지진 않았다. 막 적대적 M&A가 막 더 터져나오고 그런 그 흐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 범위에 마지막 변동성 보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추가적인 수익 범위를 만끽하고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체 상태에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4분기처럼의 위메이드의 수익, LNF의 수익, 에코프로비엠의 수익 이런 부분처럼 지금 당장의 안내배 수익은 저 정도의 몇백 퍼센트의 수익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수익 확정을 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의 기준에 들여다보실 종목 아까 이제 뭐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기준 잡아요? 하이닉스 기준의 변동성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600만주 이상이 터져야 되고요. LG화학도 60만주 이상. 그러면 이쪽에 그 종목군의 변동률도 이 정도의 거래량의 양봉이라면 5% 이상의 등락률을 기대하는 거고 HM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1500만주 이상의 등락 범위에서는 3월 4일 날 21%까지도 변동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수급이 일부 꼬이면서 주가 조정도 있는데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위치니까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고 LG이노텍 고점이라고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눌리게 되면 분할 매수의 기준 잡는다. 왜? 실적주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안랩도 200만주의 기준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랩의 오늘 18%의 흐름이나 HMM의 20%, 21%의 등락이나 전부 이 부분은 여타 소형주의 상한가 종목하고 맞먹는 그런 흐름이죠. 또 하이닉스의 8%, LG화학이 투권 들면 9%, 또 LG이노텍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그럼 소형주의 상한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기준점을 잘 못 잡는다 하실 경우에 네이버로 오십시오. 네이버 오셔서 윤정도를 검색하십시오.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그럼 요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기준에서 이렇게 전화를 지금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내일 당장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한가 종목 잡으셔야죠. 상상상 한번 갑니다. 상상상. 얼른 빨리 상상상. 채팅창에 능동적으로 상상상 한번 가겠습니다.